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 잔 거하게 드시고 온 남해편께서 정신줄도 났는지 비밀번호를 자꾸 틀려대는 중이다. 갑자기 조용해진 남편. 아마 나에게 문 열어달라고 폭풍 전화를 걸고 있는 모양인데 아쉽게도 무음모드라서 들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을 여는데 성공한 남편. 집에 들어오자마자 안방으로 향하는데 우리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매조미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남편의 술버릇은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사오는 건데 이날은 어찌나 취했는지 참치마요가 아닌 치킨마요로 잘못 사온 남편이었다. 그렇게 삼각김밥을 데워놓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변기에 앉아 유튜브를 보는 건지 한참을 안 나오는 남편. 이윽고 한참 뒤에서야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데워놓은 삼각김밥은 잊은 채 곧장 침대로 향한다. 이후 힘겹게 침대 등반에 도전. 실패다. 등반 실패에 충격이 컸는지 그냥 이불을 들고 와 냅다 소파에 들어눕는데 그렇게 잠시 유튜브를 보다가 그대로 골아떨어진다. 한창 자는 중에 깨어난 남편. 숙취로 두통이 오는 건지 머리를 부여잡고 엎드려 있다가 이내 냉장고로 가 음료수를 꺼내 원샷 때려준 뒤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외출 모드를 눌렀는지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오는 모양. 도대체 뭘 설정한 거야? 아무튼 무사히 외출 모드를 해제하고 불을 켜는데 성공한 남편. 남편이 화장실에 온 이유는 숙취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특이하게도 숙취가 심할 때 욕조에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두통이 싹 날아간다나 뭐라나. 한참 뒤 샤워를 끝마친 남편은 숙취가 좀 가라앉았는지 다시 침대 등반에 도전하는데 이번엔 가뿐히 성공해 그대로 누워 잠에 빠진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조미의 등원 시간이 되었다. 일단 모닝 간지럼으로 매조미를 깨워주고 다음으론 매조미 방에서 자고 있을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는 나. 숨은 붙어있구만.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니 얼른 밖으로 나와 매조미 등원 준비를 해주려 했는데 갑자기 울리는 침입자 경보. 매조미도 놀라 뛰어나오고 이런 경보음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건 처음이라 당황해서 얼어있는 그때 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남편이 새벽에 실수로 눌러 설정한 버튼이 외출 모드와 침입자 감지 모드였고 외출 모드를 해제하며 불을 켜는데 성공하자 별 생각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씻은 남편. 그렇게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감지 모드 센서가 방금 일어나며 창문 쪽에 서있던 매조미에게 반응을 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 네네. 일단 그렇게 경비실과의 통화는 종료하고 아빠! 저 침입자 저거 울려가지고 남편에게 방금 일어난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누가 봐도 결백해 보이는 자세와 표정으로 경청을 하고는 그대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는 남의 편놈. 진작 남편이 범인인 줄 알았으면 확실하게 참교육을 해줬을 텐데. 한편 매조미가 등원한 후에도 몇 시간째 내리 잠만 자며 일어날 생각을 않는 남편. 남편은 오늘도 약속이 있는 상황이라 지금쯤은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머리 말린다는 말에 바로 이불을 덮는 남편이지만 역시나 드라이기의 소음을 참을 수는 없었는지 금방 일어나 소음을 피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려는 남편. 그러나 예상엔 없던 활짝 열려있는 거실 창문을 보게 되는데 거실 나가자고 옷을 입긴 귀찮고 그렇다고 방에 있자니 시끄러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가 된 남편.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열려있어. 매조미 방 침대에서 자려고 뛴 것 같은데 이 방도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돌아와 왜 저러니? 미션 임파서블을 찍으며 창문 사각지대인 소파에 안착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완벽한 잠자리를 취했다 생각했겠지만 어림도 없지 얼른 일어나. 결국 일어나 이불 정리를 하는 남편. 아니 왜 오늘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지? 왜 오늘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깨운 게 분했는지 일어나자마자 극딜을 박아댄다. 몇 시에 출발할까? 10시 한 10분? 그럼 지금 준비하지 않나? 너가 청소 시켰잖아. 내가 할게 이제. 다 했어! 줘봐, 내가 할게. 마지막 닦는 게 내 보람이야. 보람이야? 그렇게 남편은 매조미 방을 쓸러 들어가고 나는 그 틈에 남편의 보람을 쓸어 담았다. 어? 내 보람 어디 갔어? 야! 여기 있다! 야! 남편 놀려먹기는 진짜 언제도 짜릿한 거 같다. 네 보람 여기 있다. 아 이거 얼굴을 찍었어야 했는데. 솔라는 표정이 아주 귀엽구만. 진짜. 아무튼 오늘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온다 하는데 선생님 만나는 날이니까 정장? 정신없게 입고 왜?
반항심이랄까? 아, 선생님이 바르게 키우셨어도 난 지금 이렇다. 남편 말로는 학창시절에 매 좀 많이 맞아봤다는데 왜 많이 맞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그렇게 약속에 나가는 남편. 와. 고기. 아빠 맞다. 분명 아빠를 마중 나가려던 것 같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반사적으로 방으로 솟는 너는 역시 우리 유전자가 맞구나. 우와! 선물이다. 우와! 근데 선물 하나에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니? 선생님이 주신 거야? 엄마 선물. 응? 선생님이? 헐 이거 뭐야? 이거 새로 나온 눈앞이 아니야? 지난 영상에서 메조미가 티니핑 인형을 좋아하는 걸 보시곤 같은 인형을 선물해 주신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제 선물까지 챙겨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별거 아닌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반말했던 것 같은데. 남편 학교 축제일 때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 존댓말로 대화를 주고받으니 기분이 묘하다. 너 임마, 개종이랑 어 잘 사겨 임마 이랬던 게 10년 전이었는데.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거 갖는 게 제일 소원이었거든. 제일 소원이었어?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정과 장점이 로션 같은 거 바를 때 면적이 넓어가지고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장점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어떻게 지내? 제 얼굴 보세요 이러면 그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다. 이제 좀 덜 행복해져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남편은 행복하다.